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또 건강과 가정과 행복을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 질병, 또 이상기온으로 인한 홍수나 폭설로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 그리고 테러나 강도나 사고 등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행복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어디 가면 좀 안전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쪽은 좀 괜찮고 서울에 그냥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때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목포나 진도나 이쪽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청정지역이다 여겨져서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몇 개월씩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계속 긴장관계 속에서 잦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너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돈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또 카나다라든가 이런 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살고 싶어서 이민을 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일본 열도가 지금 펄펄 끓고 있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전한 한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무주에 와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한 300가정 정도가 이주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공해가 없는 안전한 스위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것을 강도나 도둑으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사면 여러 가지 안전 그런 사양을 채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 건강과 행복,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또 천재지변이나 사고, 강도나 테러,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아주 관광 명소로 유명한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죠.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가 북쪽에 있는 그 흉노족들이 자꾸 중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약탈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대역사를 일으켜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된 만리장성의 역사는 명나라까지 중국 역사 5천년 가운데 약 2천년 동안 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만리장성이 외세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독일과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한 많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않을까 해서 독일과 국경을 하고 있는 그곳에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에 어마어마한 그런 콘크리트로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이름이 마지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뭐 지금으로 하면은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그 수백 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높이 30m에 그리고 수많은 벙커와 진지와 박격포와 기관단총과 참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 또 통신 그리고 배수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완벽한 그런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독일의 군대가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 우리 재산과 국민과 생명을 약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도에 발발했을 때 히틀러는 프랑스의 예상을 깨고 그 프랑스와 가까이 있는 벨기에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를 점령해가지고 그 마지노선이 없는 그곳을 루트로 삼아가지고 단숨에 불과 몇 주 만에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항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거기에 장갑차를 두고 이렇게 완벽한 그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국경의 장벽을 설치했지만 그게 전쟁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해가지고 식량이 많이 있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아마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 쌍둥이 빌딩을 이슬람 그런 테러 분자들이 비행기로 거기에다 충돌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부상하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또 얼마나 미국에는 총기 이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총기에 의한 그런 인명살상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미국 이라크에서 여러분 코로나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인데 올해 지금 아직도 한 달 남았는데 현재 미국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런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가 질병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수년 전에는 LA의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우리 한인 그런 그 타운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많은 피해를 여러분 입었습니까? 미국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늘 남북 간의 잦은 충돌로 전쟁의 그런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총을 가진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남편을 총으로 살해해서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을 잃고 나자 이 부인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안전한 곳,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전에 자기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지 어디를 가든지 군인을 풀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여가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또 전에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더 이상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여서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도 그리고 그 블레셋 땅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많은 위험과 그리고 그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지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무엇이었는가?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도 안전한 것이 없었는데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 이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는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어떤 화도 미칠 수 없고 어떤 원수도 대적도 해할 수 없는 정말로 안전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시대마다 안전지대를 마련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 택한 자들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받아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는 그 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들어가서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그의 가족을 그곳에서 끌어내서 안전지대에 여러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2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원어의 안전지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해로부터도 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요새이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병아리가 어미닭의 그 날개 아래 있게 되면 어미닭이 그 날개로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가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사냥꾼의 올무의 새와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피할 바위로, 여러분의 안전지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세 반석이시니 그랬죠. 우리가 사반이나 이런 것들은 사자나 곰이나 이런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큰 태풍이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반이 반석 안에다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힘센 호랑이나 사자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 그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세계 우리가 도처에 그런 굉장한 그 요새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천혜의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걸 공격하고 그 길을 해하거나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그 성을 파멸시키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마사다로 도망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3년 동안 공격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던 마사다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전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안전지대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성도에게는 안전지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고. 이 집은 그런데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로 올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곳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나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는 갈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울타리가 쳐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어떤 집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 막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니면 어떤 담장을 쌓아가지고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해놓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의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탄도 원수도 사고도 재난도 저주도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심판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은 안전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여기는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 피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냥 진노의 사자가 넘어갔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능력, 그리고 이 예수의 보혈에는 놀라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하게 하는 능력이 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믿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의 피로 보호함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로 하면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자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에 모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딱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한 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저 국경 변방 이런 데에는 다른 이방 나라와 접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노인네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친히 불담을 쳐가지고 어떤 이방 원수와 대적들도 어떤 재앙도 그때는 틈타지 못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집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초막 비밀한 곳에, 하나님이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 왜? 하나님이 초막 비밀한 곳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니까. 그래서 안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안전지대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도의 안전지대가 어디? 하나님의 품이 성도의 안전지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엄마가 보호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그 나라를 해하지 못하게 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 천재지변, 한재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메뚜기와 항충으로부터도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전염병이 생기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군대가 힘이 있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지역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해가지고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제는 아주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바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지기로 궁전의 문지기로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후손에게는 너희가 절대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르드개가 총리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개를 그리고 온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역전을 시켜가지고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는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 유대인의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하만의 집에 세워놨던 장대 위에 하만이 메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가 성도의 안전지대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안전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구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광야로 이제 이끌고 왔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낮에는 크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리고 또 그 광야길 가는 곳곳에는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그런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로부터 보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모든 불뱀과 전갈과 대적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영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너희에게 장래 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울타리를 친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강도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정말 완전한 안전지대, 영원한 안전지대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행복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위험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기지 못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랬죠. 시편 12편 5절의 말씀에 내가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안전지대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곳, 이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 교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더 이상 불안함이 없는, 더 이상 질병이 없는, 우리를 해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